안녕하세요, 니키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돌아온 퍼즐 부시기. 오늘 해볼 퍼즐은요, 레벨 3짜리 갤럭시 퍼즐입니다. 생긴 거는 무슨 표창처럼 생겼어요. 표면이 굉장히 반짝반짝반짝거리고 좀 고급스러워요. 이거는 인테리어 소품으로서도 충분히 훌륭할 만큼 이쁘네요. 크기가 다른 퍼즐들에 비해 그렇게 큰 편이 아니라서 되게 쉬울 것 같은데? 난이도 레벨이 3개인 만큼 오늘도 금방 깰 수 있지 않을까요? 굉장히 이뻐요. 반짝반짝거리고 뭔가 어딘가에다가 걸어두고 싶은 느낌? 지금 바로 퍼즐 부시러 가보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잊지 마시고요. 누르셨나요? 지금 바로 퍼즐 부시러 가시죠.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일단 진짜 금방 풀릴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따단. 보면 이렇게 쉽게 풀리죠? 뭐야? 잠깐만, 이거 쉽게 풀리는 것처럼 돼 있지만, 이걸 이제 빼야 되는구나 여기서. 뭐지? 와, 진짜 똑똑하다.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지? 이게 이제 보시면 세 개의 모양이 다 같아요. 근데 이게 각자 여기다 이렇게 어떻게 들어간 거지? 한쪽 먼저 빼야 될 것 같은데, 당연히. 요게 지금 가장 근접하거든요, 지금. 요게 지금 빼기 좋으니까 요거 먼저 빼볼게요. 안 되네. 이게 난이도 3개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반대로도 가는구나. 이거 반대로 빼면 되겠네. 똑같은 건가? 와,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너무 똑똑한데요, 이거? 이거 어떻게 한 거지, 이거? 정말 이 캐스트 퍼즐은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힘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절대 힘으로 안 돼요. 살살살살 미세한 차이로 빼는 것 같은데. 와, 이거 2분 30초 동안 원점이라고? 와, 말도 안 돼. 이거 너무 오랜만에 했나? 감이. 다 사라졌네요. 이거 진짜. 이게 왜 별 3개지? 와, 이거 뭐지? 이 로고 있는 거, 이 로고를 가지고 한번 다시 얘로 한번 빼볼게요. 똑같나, 진짜. 잠깐만, 일단 지금 여기 보시면 얘는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얘는 반대로 기울어져 있죠. 다시 또 얘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다시 또 반대로 지그재그. 이거 은근히 있을 것 같은데, 이 모양에 따라서 이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 정해질 것 같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이 모양을 맞춰서 이게 이쪽 넘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지금 모양이 좀 바뀐 것 같은데?
아, 이게 지금 다른 모양이면. 어! 잠깐만. 이거 좀 처음 보는 모양인가? 처음 보는 모양이다, 이거. 이게 보니까 한 번에 뭔가 탁 풀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조금씩 빼는 것 같아요. 와, 이거 정말 엄청 어렵네요. 별 세 개인데. 이렇게. 깨달음이 필요하다. 와, 16분째 지금 제자리 걸음인 거 보이시나요? 와, 어떻게 지금 16분이 넘었는데 이러고 있지? 아, 너무 답답한 건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거. 와, 진짜 저희 회사 직원이 이거 별 3개짜리라고 쉬운 거라고 해서 갖고 왔는데 옆에 있는 거 갖고 올 거야. 아, 진짜 정말 답답하다. 없어서. 빨리 풀어야 되는데, 퇴근해야 되는데. 답답하다. 와, 내가 24분 동안 지금 뭐 한 거지? 와, 계속 제자리 걸음이네. 와, 여러분들 이거 보는 거 지금 엄청 힘들지 않아요? 답답해가지고 못 맞추니까 어떡하지? 이거 3개, 별 3개 이러면 안 되는데. 6개도 샀는데. 와, 이거 너무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감을 다 잃었네. 아, 이게 지금 계속 같은 부분에서 계속 하는 거니까 답이 안 나와요. 아래 멈추고. 와, 이거 진짜 누가. 와, 이거 푼 사람 있어요 진짜 이거? 진짜 너무 답답하네. 이거 여기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거 진짜 푼 사람 있나요? 아, 푼 사람 있을 수 있겠다. 빨리 푼 사람. 풀리는 퍼즐 몰카 아니야? 별 6개인데 누가 케이스에 별을 3개만 칠해놓은 거 아니야? 와, 내가 지난번에 퍼즐에 재능이 있다고 막 까부었던 거 생각나네. 두 달 만에 하는 거라서 더 어려운 거 같아요 지금. 와, 이거 시작도 안 했었네. 와, 이거 별 3개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운데요. 답답한 게 뭐냐면 계속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힌트 같은 게 없어요, 이거 보면은.
뭔가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전체적으로 조금씩 이것들을 조금씩 벌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 지금까지 이런 모양 된 적 한 번도 없었는데 이렇게 조금씩 하는 게 맞았던 거야. 26초. 와. 아. 그래. 조금씩 하는 거였어. 아. 대박 진짜. 아, 조금씩 하는 게 맞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시 끼는 것까지 해야 되나 이거는? 와. 진짜 오래 걸렸어요. 그 풀어 가지고 끝난 줄 알고 영상 촬영을 껐거든요. 근데 다시 맞추는 게 생각보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아 그래도 푸는 것보다는 훨씬 쉬웠어요. 다시 이 모양 만드는 데만 한 20분에 30분 걸린 것 같아요. 와, 별 3개가 아니에요. 이거 진짜 난이도가 생각보다 높았어요. 뭔가 되게 정교하게 조금씩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해야 풀 수 있는 그런 퍼즐이었어요. 아, 퀘스트 퍼즐 종류가 진짜 다양하네요. 진짜 와, 지금 몇 시냐면요, 11시 54분입니다. 직원들 아까 다 퇴근했고요, 저 혼자 남아서 촬영하고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오늘 이 퍼즐 부수기 성공했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는 더 막강한 퍼즐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사실 좀 겁이 나요. 이렇게 한번 해보라니까 아, 별 3개짜리가 생각보다 너무 어렵네요. 다음에는 5개짜리, 6개짜리 도전해볼게요.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날게요.